앉으세요. 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50대 이상의 그 목주름에 또 뭐 그래서 또 목주름이야. 아, 그래서 목주름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이가 들면서 얼굴 주름뿐만 아니라 목도 굉장히 처지고 주름살이 많아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목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겨요. 그리고 목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피부도 얇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탄력이 쳐줘도 약간 주름살이 아래쪽으로 착착착 처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직장생활을 하면은 고개가 절로 수그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목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주기적으로 벌어질 땐 계속적으로 접히는 부분이 계속 접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 부분이 주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고개를 많이 수그린다든지 거북목, 그리고 주기적인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계속적인 목에 그 접힘이 발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목주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린 주름은 전반적으로 굵고 긴 주름, 이러한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주름 사이사이에 뭔가 건조하면서 짜글짜글짜글짜글한 할머니 주름처럼 세로주름이 짝짝짝 생기는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목주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목주름 같은 경우도 리프팅 장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링크 또는 뭐 울세라 써마직, 인모드 리프팅 이러한 것들도 목주름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굵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목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이 돼서 주름을 형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름을 펴주기 위해서 더모톡신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더모톡신을 쓰게 되면 주로 짜잘짜잘한 잔주름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항상 근육층에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 주름에는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받기는 어려워요. 전 그럴 때는 보통 그 리주란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리주란은 보통 피부 아래에 주입을 하게 될 경우 세사의 형성을 촉진을 시켜서 어느 정도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보통 탄력이 떨어져서 쭈글쭈글한 주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리주란 주사를 추천을 드려요. 리주란 주사랑 인모드 리프팅을 같이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런 시술을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목주름도 좋아지게 되고, 보통 얼굴이 동안인 사람이 목주름이 있게 되면 좀 더 늙어 보이거든요. 근데 목주름이 약간 타타해지게 되면 얼굴과 목을 보통 사람들이 같이 보기 때문에 더 어려 보이게 보일 수 있어요. 또한 고개를 많이 수그려서 생기는 접힌 주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톡스나 기타 리프팅 장비로도 잘 안 좋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이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종이를 이렇게 이게 종인데 종이를 이렇게 쫙 손톱으로 쫙 긁게 되면 이렇게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죠.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당겨도 여기 자국은 남아있죠. 물론 이러한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서서히 없어지게 되지만 좀 더 빨리 없애주기 위해서는 국소적으로 필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주름이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깊은 주름이 더 많은지 아니면 잔주름이 더 많은지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있는지 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어떠한 치료가 그분한테 가장 맞고 가장 가성비가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결정하고 이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목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수그리고 다니는 이러한 생활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시험 준비 이런 걸 하게 되면 계속 책보 공부하다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 시선을 멀리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또 이렇게 보면 좀 거만해 보이나? 여튼 해서 웬만하면 그 거북목을 좀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고개를 안 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약간 고개를 좀 쳐들고 항상 긍정적으로 시선은 앞에 15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게 목주름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목주름을 개선시키고 보기 싫은 목주름을 없앨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